원래 영화 상영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인터뷰 예정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BBC나 로이터 통신이나 인터뷰 요청이 굉장히 쇄도했어요. 근데 그만큼 한국에서 나온 액션 중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하는 액션 영화가 많지 않은데 이제 한 여성 액션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했고 새롭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씬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건 어떻게 찍었는지 궁금해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엔딩 씬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셔서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. 박자흑 감독님하고 칸에서는 그렇게 많이 못 만났어요. 예, 네, 그냥 네, 정말 고생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감동받았다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액션 씬 너무 멋있다고도 얘기해주셨습니다. 네. 그런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고요. 그냥 촬영할 때그 스태프 동생들이 누나 못생겼어요. 이렇게 농담한 적 되게 많아요. 왜냐면 하도 힘을 주니까 얼굴이 찡그려지고 그리고 그 이를 하도 악물어서요. 지금 이게 사각턱으로 근육이 좀 발달한 것 같아요. 그 정도. 정말 예, 저도 옛날 사진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요, 약간 여기가 각이 졌어요. 그래서 근데 진짜로 이를 하도 안 물어서 여기가 조금 근육을 얻은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게 좀 좋긴 좋더라고요. 나름 제가 좋아하는 배우 임청아 각 이거 생긴 것 같아서 혼자 거울 보면서 좋아했어요. 예. 네.